해인경과 신화경 등 법경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스승님께서 낭송하신 해인경과 대순씨 천은 아니경, 신화경 등의 법경을 유튜브를 통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신조기례경, 매명경 등을 추가로 올려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 낭송하신 법경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며 각각의 경을 어떤 마음일 때 들어야 기운을 다스리는 데 좋은지 이해할 수 있게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도원가족이나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그 유튜브에 처음에 해인경 또 신화경을 올려놓았고 그 다음에 대순시천은 아니경 또 축사마귀 격살멸동문 등 이렇게 몇 가지 경을 제가 녹음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잘 듣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 그 탁한 기운을 다스리는 방편으로 쓰는 분도 있고 이렇게 참 그 법경을 잘 활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 지나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피드백을 여러 차례 받아보았는데 법경을 들으면서 기운이 많이 좋아지고 탁한 기운도 많이 정리가 되고 또 하는 일도 잘 풀리고 많이 좋아졌다는 피드백을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법경을 올려놓은 보람이 있구나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경에 대해서 질문하시니까 제가 좀 하나하나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해인경을 올려드렸는데 이 해인경은 바로 천부경이 천기의 기운이라면 해인경은 지기의 기운이며 이 지상의 기운을 다스리는 법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해인경을 많이 듣고 외우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지상의 자연의 기운을 바르게 흡수하고 또 바르게 다스리고 또 내 영혼의 기운까지도 안정되게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는 법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부경도 들어보셨지만 천부경은 바로 하늘이 내리신 경인데 천기, 하늘의 기운을 다스리고 천기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기운이라고 할 수 있고 해인경은 지기로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법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화경이라고 있는데 신화경은 말 그대로 귀신신자 이게 귀신신자라고 하니까 잡기 귀신 이 말이 아닙니다. 신은 바로 성스러운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자를 어디에 붙이냐면 정신에도 붙이고 산신에게도 붙이고 천신에게도 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왕 대신 산신, 칠성신, 천신, 터주 대신 그죠? 이렇게 다 신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조상신 이렇게 신자를 붙이는데 이 신이라는 뜻이 단지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스러운 에너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귀신이란 말도 되지만 성스러운 에너지다 이렇게 분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화경은 바로 신이 화해져서 신이 동화돼서 우리 인간세계 많은 사람을 돕는 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정신을 아주 맑게 동화시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탁하고 마음이 탁한 사람은 신화경을 듣게 되면 그 영혼이 맑아지는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내 정신이 긍정적으로 좋게 화해진다. 또 모든 선신께서 동화되어서 나를 돕는다. 선신의 에너지가 나를 동화돼서 돕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최근에 올린 그 신조귀래경이라고 있습니다. 신조귀래경이 뭐냐면 귀신신자 도울조자 돌아갈 귀자 올래자 글경자 신조귀래경 바로 신께서 도와온다는 경입니다. 그래서 신조귀래경을 많이 듣고 외우게 되면 조상신이 됐든 대자연의 신이 됐든 천신이 됐든 이 모든 선신께서 도와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나를 도와오신다. 우리 인간 세계 모든 인연들을 다 돕고 나를 위해 도와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명경이라고도 올린 경이 있습니다. 내명경은 올래자 밝을 명자인데 바로 우리 영혼이 밝아지는 경입니다. 마음도 밝아지는 경, 에너지도 밝아지는 경입니다. 우리는 밝아지면 모든 게 긍정으로 바뀌죠. 어두워지면 탁해지게 되고 그래서 내명경은 에너지가 밝아지는 경이다. 마음도 밝아지고 영혼도 밝아지고 정신도 밝아지는 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순시 천은 안위경은 대순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그 중국에 여러분 윤임금, 순임금 들어본 적 있죠? 순임금이 출천지 대효자라고 역사적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출천지 대효자, 하늘이 된 효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순시대라고 해서 윤임금, 순임금은 황제이자 성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임금이 아니고 단순한 천자가 아니고 황제이자 성인에 속하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윤임금, 순임금은. 그래서 대순시라는 말은 바로 큰 순임금, 그 큰 순임금의 좋은 기운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영혼과 마음과 가정이 편안해지게 도와주는 경이다. 대순시의 하느님 같은 은혜,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나 집이나 가정이나 다 다스려지고 편안해지게 도와주는 법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왜 그럼 굳이 대순시라는 말을 썼느냐? 윤임금도 있는데, 바로 대순시라는 말을 쓴 이유는 순임금은 여러 차례 아버지가 죽이려고 모함도 하고 함정을 파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모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지붕에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근데 순임금은 딱 알고 그 큰 삿갓을 두 개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시키는 대로 올라가가지고 불을 확 질러니까 죽는 건 효가 아니기 때문에 뒤쪽으로 가서 이 삿갓을 양쪽에 쥐고 뛰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뭐 낙하산 작용으로 안 다치는 거죠. 그런데 옛날 집이야 높지 않아서 뭐 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치는 것도 불효이기 때문에 이 삿갓을 가지고 내리기 때문에 다치지도 않고 멀쩡하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죽이려고 샘을 파라고 시켜요. 근데 이제 순임금은 죽일 걸 알고 샘을 파면서 옆으로 굴을 팝니다. 돌을 떨어뜨리면 확 피하려고. 그래서 샘을 파면서 젖불을 파요. 옆구리를 판다. 그래가지고 정말 아닌 게 아니라 한 길 넘게 들어가니까 이 큰 돌로 내려친 거예요. 근데 순임금은 그때를 딱 알고 옆구리를 파가지고 피해가지고 살아나옵니다. 그러면 이 바로 순임금은 하늘의 은혜로 성자리에 간 분이고 또 그 지극한 효도로서 출천지 대효로서 천자자리에 간 분이고 얼마나 훌륭한 그 임금이었냐면 윤임금께서 당신 딸을 둘이나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위를 삼아서 천자자리를 준 겁니다.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임금자리를 줄 수 없다. 주지 않고 바로 그 순임금이 출천지 대효자고 성자리의 간분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고 당신 딸을 둘이나 주어야 한꺼번에 한 명도 아니고 옛날에는 그랬죠. 그래가지고 두 명이나 주어서 사이를 삼아가지고 천자자리를 물려줍니다. 황제자리를 물려준다. 그래가지고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이 그 기운을 주어서 성자리에 간 출천지 대효자 순임금은 하늘의 은혜로 이렇게 이 세상을 편안하게 다스리고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고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임금의 출천지 대효자 순임금의 기운 그 은혜로서 우리 백성들이 다 그 은혜로 편안해지게 다스려준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바로 큰 순임금 하늘 기운으로 우리 사람들을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축사마귀 격살 멸동무는 여러분들 가정이나 환경에 잡귀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탁한 기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항상 집안에는 좋은 신도 있지만 탁한 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아니라도 기운이 서려 있다. 예를 들면 신발 하나를 잘못 사와도 기운이 무더울 수 있어요. 옷을 하나 잘못 사도 기운이 무더울 수 있고 탁한 기운이 무더울 수 있다. 물건 하나를 잘못 사도 탁한 기운이 무더울 수 있고 근데 바로 축사마귀 격살 멸동문을 여러분이 듣거나 외우게 되면 그 모든 탁한 기운을 다스려주는 작용을 하고 탁한 신들도 물리치는 작용을 하고 잡기, 탁한 마귀의 기운도 다 소멸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축사마귀 격살 멸동문을 여러분이 듣고 외우게 되면 집안의 모든 탁한 기운, 잡기의 기운, 잡신의 기운, 모든 기운을 소멸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법경을 제가 올려드린 건 이 경들이 다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의 탁한 기운을 다스려주고 여러분 영혼 질량을 높여주고 또 여러분 그 영혼이나 육체의 기운을 아주 광명하게 다스려주면서 광명하게 돕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에너지 기운을 그래 좋은 에너지로서 좋은 기운으로서 여러분을 돕는 작용을 한다. 즉 천신이 돕고 대자연이 돕고 모든 선신께서 돕는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제 이 법경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서 듣게 했습니까?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저는 한편으로 부담을 느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녹음해서 올려놓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경송을 하고 긍정적으로 듣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득이 되는데 혹여라도 이걸 부정적으로 듣거나 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탁한 소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득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험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외심으로 잘 들으면 복이 오고 기운도 다스려지고 에너지도 좋아지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복이 올 수 있는데 이걸 부정적으로 망발을 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오히려 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부정적 시험지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저를 부정적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망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올렸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 저를 많이 알고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저의 진실을 믿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최소한 부정 또는
말은 함부로 하지 않겠다 싶어서 제가 이쯤에서 이 법경을 올려드리고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경은 어디서 나온 거냐고 또 궁금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경은 바로 깨달은 성현께서 하늘의 명을 받아서 그 하늘의 천명으로 받은 법경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지식으로 지어낸 경이 아니고 바로 천신 옥황상제 천신의 기운을 받아서 그 명으로 법경을 받아 쓴 경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명을 받아서 그대로 받은 그 법경이다. 그리고 또 이 지금 올려놓은 법경은 바로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는데 갱정유도, 굳이 종교라고 표현한다면 갱정유도에서 이렇게 이 법경을 모시고 그 갱정유도를 믿는 분들이 이 법경을 잘 이렇게 모시면서 따르고 또 그 기운을 받고 또 이 법경을 바로 이렇게 신앙처럼 모시고 이렇게 애우는 법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스승님은 이 법경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가르쳐 줍니까? 라고 물으면 저희 아버님께서는 바로 갱정유도에 입문하셨고 평생 갱정유도 그 믿으시면서 수행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갱정유도 종교인으로서 법문을 하거나 종교인의 인생을 지금 사는 것은 아닙니다. 뿌리는 갱정유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그 종교의 법으로 여러분을 공부시키거나 깨우치는 것도 아니며 이끄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지 이 법경이 앞으로 미래의 인류의 법경이 될 수 있고 인본시대의 법경이 될 수 있고 유세상, 우리가 선도세상, 불도세상, 유해세상이 있는데 이 인본시대 유해세상에서는 이 법경이 시대에 맞고 바른 법경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들려주고 공부를 시키고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수경도 듣고 반야심경도 듣고 금강경 뭐 등등의 많이 좋은 경이 있죠. 이런 경들도 여러분이 들었을 때 마음도 편안해질 수 있고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적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불교의 법경도 다 좋은 경이지만 선천시대의 유물이며 선천시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기타 오래된 다른 경전이라 하더라도 선천시대의 법경일 수 있고 선천시대에 쓰던 기운이기 때문에 지금 기운이 다 소멸됐다는 건 아니지만 묵은 기운이며 아주 여기이며 여기라는 말은 남은 기운. 에너지가 근본은 다 지나갔고 남은 여기를 쓰는 기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질량의 에너지는 있지만 작다. 근데 지금 제가 올려드린 법경은 현시대에 맞는 법경이며 미래시대를 준비하는 법경이며 미래에 맞는 법경이다. 그래서 그 시대적으로 에너지 질량이 그 천수경, 반야심경도 좋은 경이지만 그 질량 에너지보다 10배나 좋은 에너지 작용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바르게 듣고 또 모시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렇게 바르게 참 그 경문을 경송을 한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득이 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득이 되고 에너지 질량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법문을 해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웠던 것은 종교적으로 오해를 하고 종교적으로 편향적, 편파적 생각으로 대할까봐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제가 다 해소시키기 위해서 아주 솔직담백하게 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복을 입고 머리를 기르고 유언을 쓴 이유도 뿌리가 바로 갱정유도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습을 갖췄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종교인으로서 여러분을 이끌거나 공부를 시키는 게 절대 아니고 저는 새로운 법으로서 시대에 맞게 여러분을 공부시키고 여러분을 깨우치고 여러분을 바르게 인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갱정유도가 어떻다고 설명하면서 믿으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 종교적 설파를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진실로 어떤 종교를 갖든 바른 법문을 듣고 깨우치고 바르게 인생을 살고자 여기 오신 것이지 저한테 종교법을 들으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체 그런 법은 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갱정유도의 법뿐만 아니라 기독교, 불교 등등 많은 종교법을 저는 다 알고 있고 그 법을 설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반야심경이 됐든 천수경이 됐든 강의하라고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진리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하라면 할 수 있고 역시 기독교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 성경에 대해서 저한테 특강을 하라고 해도 목사님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 종교법은 절대 설하지 않으려 하느냐? 앞으로 미래의 시대는 종교법으로 이끄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량이 성장하기 전에는 종교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식으로 이끌어야만이 에너지가 좋아지고 삶이 좋아지고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후천시대에 살고 있고 이미 7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마음진량, 영혼진량, 생각진량, 지식진량, 환경진량이 70% 성장을 했다. 그래서 종교에 매달리는 시대는 이미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 성장하고 내가 깨우치고 내가 바른 법을 공부해서 내 빛나는 인생을 사는 게 진정한 법이며 진정으로 바른 종교이며 진정으로 바른 이치라는 뜻입니다. 바른 종교라고 하니까 믿음 종교가 아니고 으뜸 가르침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이 종교하면 자꾸 부정적 선입견을 갖는데 종교가 으뜸 법을 가리키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근데 제가 종교라는 말을 쓰면 믿음으로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믿음 종교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야 천당 간다. 뭐 부처님 믿어야 극락 간다. 이런 식의 믿음 종교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을 바르게 살고 깨우치고 빛나게 사는 노력을 하고 내가 모두를 득득하게 혼익적 이념으로 살아갈 때 그게 참 종교가 되고 참 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종교라는 이치를 간단하게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불교든 가톨릭이 됐든 기독교가 됐든 지금은 그 종교에서 믿음 종교로 가르치는 겁니다. 하느님 믿어라, 교회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부처님 믿어라, 믿음 종교로 가르치는 게 바로 믿음 종교고 또 하나는 큰 법을 가르치는 것도 종교에 해당한다. 으뜸종자, 마루종자, 으뜸종자 가르칠 교자, 으뜸의 가르침은 종교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법문을 주는 것도 으뜸 가르침이다. 어떤 큰 스님이 법문을 해서 가르친다. 그것도 으뜸 가르침이다. 저 또한 여러분을 법문으로서 깨우친다. 이것도 으뜸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건 믿음 가르침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흘러가는 종교가 있고 으뜸 가르침의 종교가 있다.
저는 여러분을 으뜸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신앙적 종교로 여러분을 이끌지 않고 신앙적 종교, 매달리는 종교로 여러분을 이끌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제가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하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처님을 믿어도 좋고 천신을 믿어도 좋고 산신을 믿어도 좋고 예수님을 믿어도 좋다. 이 믿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종교대로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도 되고 믿음 자체는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질량이 이제는 성장하고 좋아졌기 때문에 종교에 매달리는 식이 되면 안 된다. 종교는 바른 법으로서 이해하고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인생을 빛나게 사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지 매달리는 식의 종교식이 되면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교를 갖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스스로 지식 질량이든 마음 공부 질량이든 깨우침의 질량이든 좋아져서 인생을 빛나게 살고 또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이 또한 으뜸 가르침이며 종교에 해당한다. 근데 이건 믿음, 종교가 아니고 가르침의 종교라 이 뜻이에요. 으뜸 가르침.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떤 종교를 갖고 절이든 부처님, 교회든 어떤 종교를 갖더라도 자신이 성장하는 노력을 하고 자신이 스스로 일어서는 노력을 해야 빛나는 인생이 되지 매달리는 식으로 앞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10년 이내로 종교 단체들은 30에서 50%가 다 무너집니다. 10년 이내로 30%에서 50%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문 닫는 교회도 많이 생기고 문 닫는 사찰도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갈수록 우리 사람 질량이 좋아지면서 매달리는 식으로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그 스님들도 그동안은 매달리는 종교로 몰고 가다가 아 이게 안 먹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공부해라 어떤 가르침의 법으로 조금씩 전환해 가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매달리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도 앞으로는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간다는 식으로 몰고 가서는 더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깨우침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또 깨우침 쪽으로 가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이제 타 종교에 대해서는 이건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지금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러면 무엇을 추구하고 믿고 여러분을 가르치느냐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지 대자연 바로 하느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천지 대자연 바로 이 대우주의 하나님, 이 자연의 기운, 천신, 이 대자연의 기운을 진실로 믿는다. 또 대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도 믿는다. 대자연 속에 존재하는 신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산신도 있고 칠성신도 있고 우리 조상신도 있지요. 이 신들도 역시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는데 매달리는 식이 아니고 정성을 다해 축원을 하고 정성을 다해 기도도 할 수 있고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위해 노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걸 종교적 믿음으로 매달리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마음 공부하고 깨우쳐서 대자연을 믿고 바로 모든 선신을 믿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건 다 좋아요. 그리고 부처님전 기도해도 좋고 예수님전 기도해도 좋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일어서는 노력을 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법경을 설명하다가 좀 너무 길어졌는데 바로 이 해인경, 신조기래경, 또 내명경, 또 대순시천은 안일경, 축사마귀 격살 멸동문, 신화경 이 모든 법경은 여러분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또 기도하고 기운을 받으라고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실로 믿음이 있고 와닿는다면 많이 듣고 또 경송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자세하게 풀어드릴 것입니다. 자세하게 풀어드리면 여러분이 더 와닿고 아 이런 법경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법경을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언젠가 별도의 특별한 강의로서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그렇게 크게 이해를 하시고 어떤 법경이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들으면 도움이 되고 불신하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듣는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불경스러운 말을 하거나 불경스러운 마음은 갖지 마라.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좋지만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 건 절대 득되지 않다. 여러분이 이 이치를 알고 바르게 노력하라는 뜻입니다.